5천만 원을 향한 불꽃튀는 도전이 펼쳐집니다. 도전자 부부를 모십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무대 뒤 저거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 우리 갑자기 연습하다 말고 최양나 씨가 나 무대 뒤로 막 끌고 들어가가지고 응. 막 갑자기 뽀뽀하고 나한테 막 그랬잖아. 아유. 아, 그런 얘기 왜 여기서 더. 나... 그래가지고 뽀뽀하고 딱 나왔는데 김미아 씨가 딱 쳐다보고 있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미아 언니가 제일 먼저 알았어. 아, 이거 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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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귀여운데. 결혼식에서 제일 신경 쓰였던 게 뭐였어요? 이제 울보라고 너무 소문이 나가지고. 네. 나이 차이 때문에 결혼까지 하실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한 몸을 이루시니 이 비밀이 크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왜 비밀이라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아. 저렇게 신랑이 많이 오냐? 그러니까 요즘에는 상가집에서도 저 정도로 상주가 안 울어요. 많이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갔는데 지금도 약간 울 것 같은데요? 아니야. 지금 그 생각하니까 약간 울 것 같은데. 또 울어. 진짜 놀라워. 신랑 밑에 끝에 없이 울어. 아유, 걱정이다. 미나, 필립 씨 부부 도전 시작합니다. 1대 100! 1단계 문제 드립니다. 부부와 관련된 사자 성어가 아닌 것은 3번 부부젤라. 부부와 관련된 사자성어. 사자성어. 내가 아까 전에 냈던 문제 중에 사자성어 아, 있었어요. 그래?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아, 사자성어 역시 나오는구나. 선택하였습니다. 3번 부부젤라였습니다. 1단계는 쉬워.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겠죠. 지금 신랑한테 물어봤는데요. 네. 셋다 이름 모른대요. 유진은 알잖아. 아, 네? 그치? 제가 난 딱 보고 다른 여자 이름에 관심이 없고 근데 미나 씨밖에 모르겠어요. 저기서 백인의 찬스 쓰는 거 아니야 설마? 우리 찬스 쓸게요. 왜냐 아까 딱 보자마자 이게 없지, 아니라 막 이러니까 저 불안해요. 그렇습니까? 저 떨어지면 안 돼요. 어? 우리 원샷 오래 받아야 되는데 앨범 나오는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환장하겠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그러면 남편 믿으셨어야죠. 자신감이 없어. 자기 자신감 좀 가져 매사에.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모르겠으면 한 번을 몰라라. 그랬어? 나 알고 몰랐네. 모르겠으면 한 번을 골라라. 그랬어? 3번 정답입니다. 아, 자기 진짜. 3번 축구의 골키퍼였습니다. 자, 미나 필립 부부 문제 또 도전 이어갑니다. 1대 54. 일반적으로 일부 일처제 동물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일부 닫혀진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것은 고로 황제 펭귄. 황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거느리고 살지 않을까요?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하였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은? 자신이 없나 봐. 찍은 거야. 찍은. 1번. 1번.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갔다. 10단계면 최양하신 3단계에서 떨어졌잖아. 어머니도 듣고 모르겠네. 감동이 흘리시는 거죠. 아이고 참. 아, 이때 백두 나가고 아 정말. 아 필리비가 이제 뭐 살림감 통해서 이제 얘네들이 그래도 좀 이제 알려졌구나. 내 꿈을 필리비가 이제 이루어 나갈 수 있겠구나. 조금 많이 뭉클하더라고요.